최파타 최초대석. 어느덧 데뷔 9년차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그들. 이번엔 더욱 과감하고 치명적으로 짙어진 감성 뿜뿜하며 돌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안 끌릴 수 있겠습니까? 매번 레전드를 갱신하는 자체 제작돌 뉴이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타. 안녕하세요. 에르반 일렉트로밴 뉴이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이스트. 오랜만이에요. 네. 와. 아, 1144님이 근데 화정 언니는 왜 뉴이스트를 항상 뉴이스트라고 읽는 건가요? 아, 띄어쓰기를 강조해 주시는 건가요?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뉴이스트 이렇게 할게요. 예예. 네. 예. 강조. 뉴이스트. 이렇게. 네. 좋아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보고 반년 만에 보는 건데. 맞아요. 야, 근데 뭐 얼굴들이 그냥 스톱을 했네. 스톱. 아, 진짜요? 야, 나 더 어려졌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현님부터 백호부터. 자, 잘생긴 순서대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그럼 백호가 먼저 해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 JR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JR은 들어도 한마디도 안 했구만. 네?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 아, 지금까지요? 아, 네. 아, 지금까지요? 네. 아. 왜? 왜 한마디도 안 했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셔가지고. 네. 아. 근데 원래 말수가 네.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대화에 끼질 못한 거구나. 아, 아, 그런 건 아니고. 자, 우리 아론. 네,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현입니다. 아. 이리하여 뉴이스트. 와. 네. 자, JR이 한 인터뷰에서 뉴이스트의 자랑은 비주얼이다 라고 장난스럽게 답했던데. 아, 진짜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실이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 진실인데? 아, 그러면 이제 JR은 장난으로 얘기했어? 약간 이제 장난 반과 진심 반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약간 진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이제 비주얼이니까 네. 그럴 땐 살짝 애매하기도 하죠. 아, 얘기하기 좀 쑥스러울. 그러니까 쑥스러운 네. 그런 지점이 됐네. 네. 비주얼이네. 감사합니다. 오, 네. 아, 그리고 방금도 미용실 다녀왔나요? 민현 씨 금발이라고 들었는데 흑발이네요. 아. 하셨어요. 어, 진짜 네. 금발 얘기하려고 했더니 흑발이 됐어. 실은 어제까지는 금발 머리였는데 예. 이제 이번 주면 저희가 활동 둘째 주거든요. 예. 그래서 둘째 주엔 좀 다른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쁘게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오늘 한 거예요? 네. 염색을? 아침에 일찍 갔다 왔어요. 맞아. 와, 일찍 갔다 왔겠네. 아직 염색약 네. 냄새가 맞아. 나요. 오. 네. 근데 우리 또 아론도 지금 모자 썼지만 원래 이제 곽세로이 그 세로이 머리 해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는데 많이 좀 자랐네. 요걸 네, 요걸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살짝 안 내려가고 지금 완전히 잔디 같다. 잔디. 근데 이 세로이 머리가 이게 얼굴이 좀 받쳐줘야 이게 예쁜 머리잖아요. 맞아. 아무나 할 수 없잖아. 아, 또 예. 비주얼이니까. 우리 아론이 너무 찰떡같이 소화했네.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조그맣고 이마가 넓으니까 두상이 예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더 좀 밀죠. 아니, 더 그 컨셉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아, 일단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 예. 또 이제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렌. 네.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굶었어요. 아이고, 예, 그쵸. 굶었고, 사실 예. 6시 이후로는 뭘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3kg 빠지더라고요. 몇 주? 한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민현이도 닭가슴살 네, 먹었는데 네, 네. 그냥 입맛이 없어서 먹었다고? 네, 그래도 뭐는 먹어야지 라디오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먹고 왔고요. 어허허. 그럼 다른 멤버들은 비주얼 변화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아, 저는 이번에 무대에서 백호도 되게 조그맣지 마시는데? 네. 아, 노출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요. 무대에서. 그래서 이제
녹화하기 전에는 예, 펌핑도 하고 조금 이제 굶어야 펌핑. 돼요. 굶어야 이제 선들이 잘 보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 진짜 네. 고생이 많다.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아 다른 멤버들은 먹는데 저희는 네, 먹죠. 저희도 먹는데 애들 진짜 맛있게 먹어요. 네. 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뒤돌아서 좀 먹어줘야겠다. 일부러 또 백호 앞에서 먹는 멤버들이 있죠. 맞아요 민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는 네. 아닌데 같은 대기실 쓰다 다 같이 네. 있으니까 그쵸.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그걸 또 참네 우리 백호가. 참아야죠. 참아야죠. 무대에서 그 멋진 모습. 네. 프로페셔널해. 진짜 프로야. 오, 프로날 프로날 프로날. 네 감사합니다. 자 족발들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이하영 씨가 자 뭐라고 했어요? 레니 읽어볼까? 네. 종현 오빠 오늘 아이보리색 조끼 실색 깎아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예예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귀엽다 근데 진짜. 완전히 남친 룩. 맞아요. 네, 정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잘 안 입어봤는데 네. 이제 좀 잘 입어볼까 합니다. 근데 이런 룩이 너무 어울린다. 맞아요. 예. 스쿨 룩 같은. 예. 좀 그런 요게 또 너무 날라리가 생기면 안 어울리거든. 네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좀 종현이처럼 이렇게 네. 순수하게 네. 그런 아우, 느낌. 감사합니다. 그쵸? 최고의 칭찬. 근데 내는 네. 왜 자꾸 예능 욕심 내네요? 아이고 새끼 심새 갖고 귀여워요.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그냥 자꾸 예능 욕심이 나오고. 좋아요. 자 성대모사 자 갈고 닦은 거 하나 해보시죠. 성대모사요? 예. 누구 해보지? 안 해봤다고 한 번도? 아니야 아니야. 아, 자 성대모사 저 누구 뭐 할 수 주변에서 딱히 없었죠. 누구 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네. 그러니까 레는 네. 이게 라디오라서 할 수가 없는 게 뭐야 그 주위 사람들 흉내를 정말 잘 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 주위의 스태프분들을 흉내를 잘 낸다던가 약간 네. 그런 식이라서 뭐 다들 표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능은 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사무실장님 흉내 내고 막 아 맞아 맞아 다 막 네. 배꼽 잡는데 우리는 모르고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네. 아쉽네. 그래도 한번 그 느낌을 아니까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한 멤버들 한번 해볼래요? 백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백호? 오, 백호? 그래 이런 거 좋잖아. 백호 처음 보는 거 같아. 처음 보는 거 무표정일 때 네 그랬고요. 진짜 이런 느낌이고요. 자, 뉴이스트가 네.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네. 민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전혀 백호 모습이 없는데. 야, 일단 네. 얼굴부터가 네. 이제 완전 다르니까. 네. 아, 맞아요. 너무 레니였어요. 야, 저 화정나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 해 봐. 밥 먹었어? 어이씨. 오랜만이다. 우리 렌 죄송합니다. 렌 화장... 밑에 저기 의자 네. 밑에 바퀴 있어요. 뒤로 쭉 가. 쭉. 헤드폰 빼고 가야 돼. 쭉 가.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가 이번에 7개월 만에 미니 8집 더 녹턴으로 컴백을 했는데 네. 앨범 공개 직후 와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와. 수록곡 전곡 차트인 13개 지역 앨범 차트 1위를 찍었다고요. 박수. 야, 뭐 네. 뻔한 질문이지만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저요? 매번 저희가 낼 때마다 예상을 전혀 못해요. 네. 네. 근데 반응... 예상을 못하는데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루틴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못하니까 오히려 결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매 앨범 낼 때마다 이제는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할 때도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네, 더 신경 쓰는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미니 앨범 제목인 녹턴이 야상곡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무래도 밤 느낌의 곡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녹턴이라고 하면 야상곡들은 이제 좀 조용하고 감성적이고 예. 좀 차분하고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앨범에서는 최대한 밤을 여러 시각으로 좀 다채로운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이스트 멤버들은 밤과 낮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더 좋아해요? 뭐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다 다른 그쵸.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밤을 좋아하고요. 저도 밤. 랜드 밤? 네. 저도 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아티스트들이니까 네. 뮤지션이니까 네. 저도 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르기가 힘든데 이 밤에 할 수 있는 것과 낮에 다르지. 할 수 있는 게 달라서 그렇죠. 다르죠. 그렇지만 정말 그냥 낮과 밤 중에 딱 고르면 저도 밤인 것 같아요. 다 밤이구나 그러면. 다 야행성인가 봐요 저희가. 네. 그런가 봐. 난 아침.
아, 진짜요? 근데 살짝 좀 그런 느낌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슬 같은. 아침이 맞아요, 좋아. 네. 화사로우신. 맞아 맞아 화사. 이거 누구야? 바깥에서 거짓말이네. 거짓말 아닙니다. 아, 그 그러면 밤 늦게 자는 멤버들은 네. 주로 뭐 하냐고 밤 늦게 자요? 게임? 뭐? 이제 게임 하는 멤버도 게임하고 네. 뭐 영상 보는 멤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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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지금 활동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모니터를 좀 많이 하면서 많이 하고 네, 보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새벽에 자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생활 이제, 패턴이 네. 이제 새벽에 자는 게 좀 익숙해져지고 스케줄 끝나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그치, 또, 멋있고. 또 여가 생활을 예. 보내고 하는 게 그쵸. 많이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그쵸. 보통은 새벽에 자는 것 같아요. 또 새벽에 또 아무리 창작도 또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네. 작업도 하고 그래요. 뉴스티는 대표적인 자체 제작돌이기도 한데 역시 이번에도 타이틀곡 I'm in Trouble 작사 작곡의 백호 씨가 직접 네. 참여를 했죠. 그랬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창작도 하고 네. 다이어트도 맞아요. 하고 복근도 만들고 네. 바빴어 바빴어요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이 어떤 곡인지 멋지게 소개를 한번 하는데 네 타이틀곡 예. I'm in Trouble은요 네. 이제 강렬한 이끌림으로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아. 얘기를 한 노래예요 좋습니다 네 뭐 지난번 앨범에서 럼미가 약간 낮 버전의 고백이었다면 지금 앨범에서는 약간 밤 버전의 고백입니다. 기대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뉴스입니다. I'm in trouble. 뉴스의 I'm in trouble.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뭐 항상 좋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남수민 씨가 네 뉴이스트의 백토벤 동자르트 백호 오빠 타이틀곡 다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빨리 멤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 곡은 대박이다. 나는 진짜 천재다. 그래 어떤 거 솔직히 나는 천재다.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하지. 네 맞아요. 예, 예. 아 이건 됐다. 네, 약간 됐다. 됐다. 오, 네. 자 이소영 씨가 네 멤버들은 이번 노래 I'm in Trouble처럼 최근에 강렬한 이끌림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대상이 있나요? TMI로 저는 요즘 생활 속 거리 두기 하면서 홈베이킹에 빠져서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쵸. 뭐 아니어도 사랑에 빠진 거 뭐. 민현이는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사랑에 빠질 수 없어요 그건. 염색. 맞아. 맞아. 저는 아 뭐가 있을까요? 아 민현이? 뭐가 있죠? 민현이 요즘에 뭐 있을까? 사랑에 빠진 거? 없어요. 자 러브, 아론이. 러브. 아론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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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뭐? 러브. 러브? 러브?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팬분들 이름이 러브예요. 그렇지. 오, 그건 이제 민현이가 했을 때 다른 사람 못하겠네. 네, 못하죠. 아론이? 저는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 아~ 노아랑 꽃순이랑.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워낙 바쁘니까 예. 좀 항상 피곤한 상태에서 집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애들 반겨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노아 꽃순이가 누굴 제일 좋아해요? 가족 중에? 저를 제일 좋아. 정말 바깥에 많이 나와 있는데. 노아랑 꽃순이요? 응응.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가? 아 진짜? 아니 가족이 형밖에 없으니까. 그치.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래?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제일 그렇죠. 좋아. 아 나머지 가족들은 다 미국에. 네. 그러면 있어서. 많이 외롭겠네. 저요? 아니. 아, 강아지들이요. 꽃순이. 유치원도 가고. 뭐 유치원도 가고. 아 유치원도 가고. 둘이서 잘 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줘야 돼요. 네, 산책도 맞아요. 하고. 자 우리 JR. 저는 요즘에 춤 영상 보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안무 짜주신 형이 있는데 춤을 너무 잘 추셔서 좀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 봐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힐링이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가수분들이 볼 때는 아 이렇게 좀 추고 싶다 이런 욕망도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자극도 그렇죠. 되고 그죠? 뭐 좀 아이디어도 맞아요. 얻고 막 그렇겠네요, 그죠? 자 렌 치킨 저는 치킨
치킨 아니고 저는 화정 누나요. 어 정말? 너 일로 와. 레니 저게 네. 놀린다. 아 놀리. 아니 진짜요. 우리 레는 그렇게 다이어트 하고 이런다는데 왜 옆에서 치킨이라 그래요? 치킨 일일 치킨해요? 치킨 좋아하잖아요. 치킨 저도. 어제도 사실 먹었어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 그, 방송이 없으니까 그죠? 오늘 방송이 없으니까 이제 먹긴 했는데. 네. 아 근데 얼굴에 일도 안 부었는데. 아 진짜요? 네. 맞아 맞아. 일도 안 부었어. 아니 근데 그렇게 치킨을 시키면 네. 혼자 먹어요? 다들 나눠줘요? 혼자 먹죠. 혼자 먹죠. 네. 아, 혼자. 네. 네. 혼자 아. 먹고 이제 그 후에 그 뭐 칼로리 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나 먹어주고. 그럼 양심이 있다. 미안이죠. 네. 미안. 네. 미안. 미안한 거죠. 아. 네. 그런 게 진짜 되면 네. 아니 뭐 조금은 뭐 있겠지만 그게 되면 진짜 노벨 평화상이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죠. 맞아요. 자, 우리 백호는? 저는 요즘에 영상 찾아보면 약간 마음 편해지는 영상 같은 게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뭔가 이렇게 뭘 자르는 영상이면 뭔가 딱 깔끔하게 잘리는 영상이라든지 뭔가 아~ 되게 뭔가 딱 깔끔해지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ASMR하고 또 다른. 네네네. 약간 그런 거 보는 게 뭔가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아, 그 뭐지? 약간 편의점 같은데 이제 예. 유통이 되는 예. 무슨 식품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예. 이제 기계가 이제 찍어내는 걸 보거나 약간 그런 것도 많거든요. 작사하는 거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뭔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희열이 느껴져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뉴이스트의 Back to Me 들으시고요. 4부에서도 우리 뉴이스트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끝! 네. 자 유선미 씨가 JR?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부러워요 화정 언니. 부럽죠? 아~ 네. 아까 뭐 드시는지 얘기하고 예, 우리 뭐 먹는지 네. 뭐또뭐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네.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찜닭 얘기하고 네. 아유 우리 더 철학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찜닭에 누룽지 얘기 누룽지 얘기 맞아요. 자 박선영 씨가 네 어느덧 데뷔 9년차가 된 뉴이스트. 친구에게 너네 누나 소개시켜줄래? 라고 묻던 귀여운 소년들이 이제 치명적 매력 폭발하는 남자들이 되었네요. 활동하면서 아 우리가 9년차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라고 느낄 때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그래.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음악방송을 가면 대기실이랑 무대랑 가까워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대접해 주는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어땠고. 요즘에 쓰는 대기실은 거의 이제 무대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정말. 네. 그리고 후배들도 막 인사하러 막 쭉 네, 오겠네요. 네,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막. 인사도 잘 받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저희 그쵸, 엄청 잘 받아줘요. 예. 저희 정말 천사. 예. 저희 같은 선배 없을 예. 거예요, 진짜. 본인들 입으로 바깥에서. 네. 자, 박선영 씨가 아 했구나. 아 또 또 아 좀 네. 아, 9년차 진짜 성숙해졌다 이런 거 느낌. 그렇지. 그냥 가끔 네. 과거 사진을 볼 때. 맞아요. 데뷔 초. 맞아요, 맞아요. 와. 사진을 볼 때 이제. 누나가 볼 때는 지금도 네. 이렇게 다 어리고 예쁜데 네. 본인들이 볼 땐 9년차 땐 진짜 애기였어요? 그때는 진짜 애기 같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 막 젖살도 있고 맞아요. 막 네. 네. 근데 사진이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늘 같은 거 같은데
심지어 6개월 전 사진도 달라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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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에 옛날 뉴스 사진을 쭉 올려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예. 누나 보시기에는? 와우. 다르죠. 진짜 애기다 애기. 네. 예, 풋풋하네요. 그때 저희 18살 때예요. 그러니까 살짝 또 촌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살짝 풋풋해.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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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류소민 씨가 네, 이번 앨범의 주제가 밤인 만큼 꿀잠을 위한 오빠들의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러브들을 위해 잘 자라고 ASMR처럼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잠을 잘 자죠? 저는 너무 잘 자요. 잠 못 자는 멤버들. 그러니까 뭐 잘 잘 때 있고 잘 못 잘 때 있죠.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때는. 잠이 잘 오는 나이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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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요. 뭐 머리만 대면 자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는 러브들을 위해서 잘 자라고 ASMR처럼 한 마디씩 해달래요. 네. 이거 말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와. 좋은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잠들어요. 잘 자. 우리 러브들 오늘도 잘 자요. 굿나잇.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일 우리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합시다. 이제 곧 잠이 듭니다. 잘 자요. 네, 이제 점심 드시고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도 낮에는 자면 안 되니까 다들 힘내서 화이팅. 와, 와, 혹시 이 부분만 해서 이게 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목소리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와, 우리 민현이 아주 잘하네. 원래 ASMR을 잘 몰랐는데 네. 몇 번 이제 컨텐츠 해보면서 알게 맞아요. 돼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6002님은 아 민현 씨가 시작을 잘못했어요. 너무 작게 해서 최면 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끼고 듣는데 너무 간지러워요. 간지간지. 자 우리 아론 권진희 씨가 네 코가 벌렁거리는 ASMR 이게 행복일까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잘하는 게 아닌데 예. 잠 못 잘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JR 손범희 씨가 네 뉴이스 10년 전 연습생 시절 기억나나요? 가수를 꿈꾸던 고등학생 20살의 뉴이스가 그 시절에 빠져 있었던 가요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요. 그래 요거는 우리가 노래로 한 소절씩 자 하자. 네, 자 우리 민현님부터 네 저는 그 에릭 베넷의 큐. 네.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they can hear what's been on your mind. 와, 좋다. 좋네, 오랜만에 보니까 네. 진짜. 자, 우리 네. 아론. 연습생 시절 때 그럼 저는 리처드 박스의 노래 짧게 불러드릴게요.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네, 그치? 지열! 저는 근데 사실 연습생 때 이제 노래보다는 춤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 네, 그래서 맞아요. 춤을 더 많이 췄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종이...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 그럼 생각날 때 손들어요. 네. 네. 자 렌. 저는 투애니언 선배님들 좀 좋아했어가지고 롤리 좀 불러줘요.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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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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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이 네 여기까지 저 백호는 계속 저는 기억이... 사람 노래 들을 때 자기 노래 하려고 네. 생각나 무슨 노래 생각이 아직 안 나네요 그린데 네.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른 데에서 연습생 때 불렀던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노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노래 하고 싶어서? 뭐 있을까요? 천년의 사랑. 그쵸 얼마나 많이 연습생이야. 아 그 아 맞아요. 이것도 연습생 때 연습을 했었던 곡인데 그
원래 가수분께서 더원 선배님이 야. 앞에서 허밍을 해주셨었어요. 아.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연습을 했었는데 My Love Song이란 노래입니다. 아. 네. 바람이 불어오네요. 난 생각할 힘도 없는데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대를 불러보네요. 그대 그림 잘 좋네요. 네, 이런 아~ 노래였어요. 와~ 네. 네. 자, 우리 제이아는 생각나면 얘기해줘요. 네. 네. 강예진님이 네. 렌오빠, 제이미라는 작품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된 거 정말 축하드려요. 와. 네, 캐스팅 됐을 때 기분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늘 노력하는 무대장에 렌오빠의 최재미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최재미. 와, 최재미. 네. 캐스팅 됐을 때 일단 믿기지가 않았죠. 이것도 오디션은 보나요? 네, 오디션도 이제 봤었고 너무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첫 작품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할 것 같아요. 잘해야죠. 예. 것 같아요. 네. 윤서아 씨가 네, JR 오빠 이번에 편스트랑 프로그램에서 스페셜 MC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뉴이스 오빠들은 실제로 편의점 자주 가나요? 편의점 가면 주로 어떤 거 사 먹는지 궁금해요. 편의점 자주 가요? 오늘 아침에도 갔어요. 근데 JR이 그 편스토랑 그 네. 프로그램에서 스페셜 MC를 맡으셨어요? 거기 MC 분이 다 있죠? 네, 있으시고 아, 이제 스페셜 이제 MC를 이제 아, 그럼 뭐 먹는 거를 좋아하는 잘 아는가 보네요. 일단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조금 이 맛있는 거? 맛집을 좋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아, 네. 맛집을. 네, 그래서 이렇게 시켜 먹을 배달을 할 때도 예. 등록을 해놔요. 아 여기는 맛있고 여기는 좀 내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이런 것들 해놔서 좀 맛에 일가견이 있는 그렇구나 편입니다. 적극적이구나. 네. 그러면 편의점에서 뭐 먹는 거 잘 먹는 것들 있어요? 편의점 그 브랜드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아. 그냥 종류로만 종류. 네, 종류. 저는 뭐 초코우유 이런 거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주전부리. 그런 거.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주점? 저는 젤리 좋아해요. 젤리? 젤리. 어, 구미. 네. 저는 프레첼 같은 거 이런 거. 전 게맛살 그런 거. 잘 너무 맛있잖아. 게맛살을 네.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데우면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것만 딱. 네, 그 뭐 그거나 아니면은 고구마 이렇게 반 잘라서 파는 것도 있고요. 군고구마도 팔고요. 맞아요. 군고구마도 팔고. 네. 맞아. 아 편의점에 군고구마가 아, 기가 지금 막히죠. 이제 더워져서 안 하는데 겨울에 네. 그거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또 아로는? 저는 김밥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김밥. 네, 오늘 아침에도 김밥 두 개 사고. 네. 아니 근데 김밥만 달랑 사지 않잖아. 거기에 뭐 다른. 이제 김밥이랑 거. 오늘은 물 샀는데. 아 물도. 보통 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사죠. 네. 우리 JR은? 저는 이제 달걀도 사고요. 아 맞아. 맞아. 달걀. 네. 편하더라고요. 편의점에 달걀이 맞아. 있으니까. 감동적인 달걀. 거 있어요. 그래 그거. 그리고 또 그. 우유 종류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소세지 이렇게 긴 거 아 맞아 핫바 네 핫바 종류 많이 사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자 황다혜님이 네 저는 이번 앨범에서 문댄스 너무너무 좋아해요. JR이랑 민현 오빠가 작사에 참여해서 더 애정이 가는 곡 같아요. 들으면 너무 로맨틱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JR 민현 씨가 작사에 참여한 노래입니다. 뉴이스트의 문댄스 듣고 올게요. 뉴이스트의 문댄스 들으셨습니다. 양영희님이 네, 저 뉴이스트 팬 아닌데요.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 듣는 내내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유유 이래서 좋아하나 봐요 뉴이스트.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수현 씨가 아 네. 아론 씨 이번 주 목요일 생일인데 최파타에서 같이 축하하고 싶어요. 아. 화정 언니가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뉴이스트 멤버들은 멤버 생일 어떻게 축하해 주나요? 아 목요일 날 생일이에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생일입니다. 아론은 뭐 지금 혼자 와 있으니까
더 멤버들이 잘 해줘야겠다. 네네. 물론 맞아요. 팬분들 러브도 계시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저는 올해 예. 민기의 생일 선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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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왠지 예. 좋은 거 줄 것 같아서. 아 아론이 예. 줬었구나 좋은 거. 좋은 거 줬었죠. 예. 좋은 거 주셨는데 저도 마음으로 보답하려고요.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네, 한번 허그 한번 해주고 네. 예. 아 저희가 목요일 날 뉴스 노래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론 씨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김채경 씨가 네 먼 길 느리게든 빠르게든 멋지게 걸어온 뉴이스트. 그 어떤 모습이건 러버들은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한 번쯤 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나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아 이거 참 좋다. 아. 그래요 진짜 한 번쯤은 그쵸? 야 그래 참 수고했다. 뭐 이렇게 자신에게 선물 줄 때 홍삼 나요? 홍삼 우리 백호 홍삼 자연감 장제 이런 거 내라 뭐 이런 거 선물 주고 싶은 선물 나한테 주고 싶은 그쵸 선물. 아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더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운 거 저는 샌드백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 내가 강해지고 싶을 때도 칠 수 있고 뭔가 짜증 날이 있을 때도 칠 수 있고 그냥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랑도 11월에 우리가 다 같이 네. 그럼 민기 생일 선물로 잘 알았어 민기야 좋네 네. 그 비쌀 거야 샌드백이? 샌드백 비싸죠 네 명이서 모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우리 종현이는? 저는 사실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었는데 그냥 발전했다라는 것 자체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산 만큼 뭔가에 대한 또 러브분들께서 주신 선물에 있어가지고 그게 보답이라 생각을 하니까 딱히 선물을 제가 안 해도 뭔가 선물 받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충만해. 네, 맞아요. 샌드백. 늘 충만해. 네. 샌드백은 우리 레디고. 내가 샌드백 선물해줘. 아니야. 네. 여러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아론은? 네. 되게 멋있게 얘기했다. 저는 저에게 건물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선물이네요. 실질적으로 좋네. 네, 그치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예, 모아서 여기가 된다면 뭐 예. 멋지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우리 얘기는 끝이 그러니까요. 없네요. 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감자에 설탕 찍어 먹니 소금 찍어 먹니 네. 우리 종현이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백호는 설탕. 전 설탕. 랜드 맞아. 설탕. 네.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팬들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죠. 뉴스의 반딧불. 맞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반딧별. 네. 왜 안 고쳐줘? 내가 반딧불이라고 했는데. 반딧별 네.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자. 대표한 분이 네 우리 앨범마다 화정 누나 이렇게 뵙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올 때마다 저희를 반겨주시고 또 저희 앨범도 많이 소개해주셔가지고 항상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 무슨 일 있을 땐 최파타를 찾아주세요. 당연하죠. 자 오늘 리스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